1월 20일 오전 8시에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환자 상태는 안정적인 상태이고 현재 폐렴은 없는 상태입니다. 항공기 동승 승객과 승무원 등 접촉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접촉자는 관할 보건소에 명단을 통보하여 14일간 능동 감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국 현지에서 야생동물 및 가금류 접촉을 피해주시고 특히 살아있거나 죽은 동물 마찬가지이며 익히지 않은 제품도 포함하여 접촉을 피하여 주십시오. 또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호흡기 위중상자와의 접촉을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십시오.